안녕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시골로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시골에는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출발해볼까요? 작고 귀여운 코코라는 강아지가 있답니다. 코코는 호기심이 많아서 매일매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해요. 어느 날 코코는 시골 길을 따라 모험을 떠나기로 했어요. 산책을 하던 코코는 멋진 논밭을 발견했어요. 와, 여긴 뭐가 이렇게 푸르러. 코코는 신나서 꼬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논밭을 지나가다 보니 귀여운 오리들이 꽥꽥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오리들과 인사도 하고 놀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러다 코코는 커다란 나무 아래 숨어있는 다람쥐 톨토를 발견했어요. 톨토는 코코에게 여기는 진짜 맛있는 도토리가 많아 라며 자랑했어요. 우와, 정말 맛있겠다. 코코는 신나했어요. 코코와 톨토는 함께 도토리를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도토리를 찾아서 속속 깊이 들어가다 보니 아름다운 꽃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 코코와 톨토는 길을 잃고 말았어요. 어떡하지? 여기가 어디지? 두 친구는 조금 무서워졌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도화기를 찾기로 했어요. 코코는 후각을 이용해 집으로 가는 냄새를 맡기 시작했고 톨토는 나뭇잎에 남은 발자국을 따라갔어요. 두 친구는 서로 용기를 북돋우며 마침내 길을 찾아냈어요. 우린 할 수 있어. 코코와 톨토는 함께 외쳤어요. 코코는 시골에서의 모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톨토와도 좋은 친구가 되었고 시골의 자연과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어요. 친구들, 코코와 톨토처럼 우리도 자연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시골의 푸른 들판, 귀여운 동물 친구들, 그리고 용기와 협동의 중요함. 다음에 또 새로운 모험을 떠나볼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